온타리오주 한인회가 2014 갑오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을 열었습니다. 지난 금요일 밤 6시 한인회관에는 이진수 한인회장과 강정식 주 토론토 총영사, 연하마틴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와 한인단체장 동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회장과 강 총영사, 연하마틴 의원은 올 한 해도 우리 동포들이 이민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를 전하고 뜻깊은 연말연시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. 송년의 밤을 축하하는 2부 무대에 앞서 참석자들은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. 본격적인 2부 축하 공연에서는 한국무용이 첫 무대를 장식했습니다. 이어 양성석 씨가 나와 최진사댁 셋째 딸을 오카리나로 들려주고 한인회 색소폰 교실 강사와 학생들은 고향의 봄을 구성지게 연주했습니다. 또 슈퍼웨이브 코리아 수상자들이 내리꼬 노래와 화려한 K-POP 댄스를 선보였습니다. 이외에도 어깨춤이 절로나는 우리의 민요와 한카 노인의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한인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.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서 동포들은 환한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아 이거 이런 일이 뭐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주 재미 좋았습니다. 잘 먹고 잘 갑니다. 해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졌고 새록새록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. 또 마지막으로 진행된 추첨에서는 이민 43년 차인 한 동포가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을 경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. 2014년 동포 송년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는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고향의 봄을 함께 불렀습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